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은 영화로 따지면 화면이라는 거예요, 화면. 그 모양새들 막 치고 뭐 죽이고 빠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화면이 무슨 의미인가, 그 화면의 상황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또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의 화면과 그림을 해석해주는 자막과 같다라고, 그렇게 평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좀 지루한 것도 있죠. 뭐 이사야 선자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선지서 말씀들은 조금 어렵지만, 창세기부터 뭐 레위기 빼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연대주기적인 관점에서 흘러가는 그런 소위 이제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야기식 설교들, 이야기식 메시지들, 그런 본문들은 굉장히 재밌는데, 사사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신약이 그 그림을 해석해주는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구약이 내용은 참 재밌는데, 읽기는 참 쉬운데,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됐는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고,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진정한 신앙의 어떤 성장과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하반절부터 중반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행적들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에는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목적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죠, 이스라엘 땅에. 그 특별한 사명이 뭐였습니까? 13장 5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잉태될 것이고, 그 잉태된 삼손이 태어나서 하게 될 일이 뭔지 천사가 그의 아내 마노아에게 가르쳐주죠. 마노아에게, 천사가 맞습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가르쳐줬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삼손이 태어난 목적, 그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떤 한 사명 때문에 태어난 거죠. 사명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사사가 사실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판관, 젖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끌고 가야 할 책임과 상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사가. 그 사사로서의 삼손이 해야 될 역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상당히 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계속 비춰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자기 눈에 반하여서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이죠,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인 일,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생긴 뭐였습니까? 꿀을 떠서 먹는 일 등, 이런 게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사사로서, 또 사사가 하면은 안 된, 삼손은 사사인 동시에 나실인이기도 했잖아요. 금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금지 규정들을 어겨가면서까지 지 마음대로 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 이제 드디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이 사사기 14장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싸움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공적 사역, 그 책임으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되게 황당한데, 뭐 술 한잔 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참 그런 모습 많았죠. 동네 아저씨들끼리 가게 앞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더니 나중에는 술김에 막 이런저런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하고, 그러다가 막 뒤집어 엎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종종 동네마다 있었어요. 사사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즉 싸움을 시작할 때 모든 내용이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싸움이냐 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으로 벌인 싸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랬는데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가 할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엉뚱한 이유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막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 딤나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일주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속에는 당연히 블레셋 청년들이 초대됐겠죠. 블레셋 청년 30명들이 초대됐는데 삼손이 그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 블레셋 30명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사사기 14장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힌트는 삼손이 사자 때려 죽이고 이후에 그 시체 안에 뭐가 생겼었죠? 예, 꿀이 생겼었죠. 그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 먹는 자는 누구예요? 잡아먹는 자, 어흥 사자를 말하는 거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강한 자가 사자잖아요. 그 단 것은 뭘까요? 꿀이에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사자와 꿀입니다. 사자와 꿀. 그런데 이 답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도 몰라요. 삼손의 아버지도. 삼손이 아버지에게 꿀 따서 줬거든요. 그 부정한 건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시체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먹고 아버지도 줬어요. 아버지는 먹기만 했지 그 꿀의 정체가 사자의 시체에서 따온지는 몰랐죠. 아버지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삼손만 압니다. 그러니까 삼손밖에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기를 겁니까?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씩 주겠다. 그런데 기한 내에 못 맞추면 잔치가 끝나는 7째까지 못 맞추면 겉옷과 배옷 30벌을 너희들이 나에게 줘야 된다 라고 내기를 건 거예요. 자, 이 블레셋 청년들 잔치에 초대받은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삼손만 아는 답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거거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뭘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30명의 블레셋 청년들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트릭을 쓰죠. 누구를 협박하냐면 누구를 협박할까요? 삼손의 아내 같은 족속인 블레셋 사람인 딤나 여인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블레셋 청년 30명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어떤 협박을 하냐면 너 답 안 가르쳐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블레셋 청년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낸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를 막 가르쳐달라고 줍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14장 16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막 울면서 삼손 앞에서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는 등 막 그런 말을 했겠죠. 빨리 답을 가르쳐달라는 등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삼손을 조르는데 여러분 삼손은 어디에 취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에 취약한 것이 있었죠. 여자, 여인에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가뜩이나 여인에 취약한데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갓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졸라대니까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삼손이 답을 아내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자하고 꿀이라고. 블레셋 청년들은 아내에게 그 답을 듣고 그 답을 삼손에게 제시합니다. 자, 14장 18절 상반절까지 자막이 나올 텐데요. 14장 18절 상반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정확하게 사자와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답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청년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뭘 의심하겠어요. 저 녀석들이 내 안에
협박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니까 하반절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그 암송아지가 뭡니까? 삼손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아내를 밭갈았다라고 하는 말은 협박했다는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답을 알아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은 옷을 답을 맞춘 30명의 청년들에게 줍니다. 자,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과 벌인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문제를 맞춘 사람들에게 줘버렸어요. 자, 싸움의 원인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명분이 아니라 성질나서 분노해서 싸움을 싸운 것이라 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삼손이 이 사건 때문에 열받아서 아내와 함께 살지 않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요. 본가로.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그 답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후에 며칠 지난 다음,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게 또는 화라고 하는 게 또 시간이 지나면 풀리잖아요. 또 아내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추수기였거든요. 다시 블레셋 아내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고세를 못 참고 블레셋의 다른 청년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재혼을 한 거죠. 삼손의 아내가. 그게 또 성질이 나서 격분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가 서로 묶여서 꼬리와 꼬리를 사이에 횃불이거든요. 그 불을 달아놔서 추수기 때 논밭에 풀어놓으면 그 논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타버리죠. 소련이 자꾸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에다가 포를 쌌잖아요. 추수기 때인데 다 타버리죠. 그것처럼 추수기 때, 수확 시기 때 그런 만행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지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일을, 그 만행을 삼손이 벌인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 어른과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참 살벌한 세상이죠. 예, 불태워 죽여요. 또 그 일에 삼손이 크게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로 이어지는데, 자, 15장 7절 8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인과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싸움인데 이 두 번째 싸움도 사사로서의 어떤 명분과는 거리가 먼 싸움이죠.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원한에 근거한 싸움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뭔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명을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인 명분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해야 될 역할을 알아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에 근거한 사적인 싸움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적인 일에. 자, 세 번째 싸움이 이제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삼손이 무차별적으로 살육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대대적인 군대를 꾸립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유다지파, 블레셋 땅이 아닌 유다지파 경내에 있는 에담 골짜기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삼손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유다지파의 경내에 있는 레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여기다가 군대를 진을 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블레셋 군대에게 물어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하는 말, 삼손 때문이다. 삼손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 3천 명이, 적지 않은 인원이죠, 3천 명이 에담 바위에 숨은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득시키죠. 야 삼손아, 지금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생겼다. 너도 잘 알지 않니?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일 더 크게 벌리지 말고 너만 잡혀주면 된다. 자, 3천 명의 유다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여러분 그 3천 명 정도 되면 블레셋 군대에 한번 싸워볼 만도 한데, 그렇죠? 예. 네.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용맹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한테 찾아와서 너만 잡혀주면 되니까 좀 나올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동족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미안함 때문에서인진 몰라도 삼손이 유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거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삼손이 결박을 당한 채 블레셋 군대에게 인계가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삼손에게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몇 명 죽었다고요? 천 명을 죽였다. 삼손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 결과 삼손의 손에 결박되었던 그 끈이 마치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렸대요. 그냥 확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기 뭡니까? 무기 뭐예요? 삼손이 지금 무기 무기가 아니죠. 사실은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예, 천 명이 죽습니다. 블레셋 군대. 이게 세 번째 싸움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싸움에서도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승리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삼손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15장 15절 16절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괴력의 사나이라 할지라도 군대가 천명이 달려든 혼자 어떻게 이깁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 청년들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2대1로 싸워본 적 있는 분 있겠어요? 1대1도 있는데. 자, 2대1로 한번 싸워본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네요. 저도 2대1로 붙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2대1로 붙었어요. 되게 정의감이 넘치는 친구였고 그때 당시 프로태권도를 배웠던, 프로태권도가 뭔지 알아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태권도는 보통 글러브를 안 끼거든요. 근데 프로태권도는 권투 글러브를 끼고 합니다. 주먹을 많이 쓰는 태권도예요. 그걸 오랫도록 배운 친구예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정의감이 불타서 항상 반장을 꿰쳤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잘 알잖아요. 껄렁껄렁한 친구들도 많은 거, 이상한 패거리들이 많잖아요. 혼자 붙으면 싸움 못하는데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그 무리들의 힘을 빌어서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힘자랑하고 다니는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감에 불타는 이 반장 친구가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과 붙었는데 같은 편인 또 다른 친구가 그 정의감에 불탄 반장을 같이 팬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2대1은 피해야겠구나. 네. 여러분 1대1은 괜찮지만 두 명이 달려들을 때에는 도망가세요. 아셨죠? 네.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소위 쪽수가 안 되면 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자
1,000명의 군대가 달려붙는데 그들이 무기 없었겠어요? 맨손으로 덤볐겠어요? 그런데 1,000명의 군대가 달라붙어서 이겼다면 자기가 한 겁니까?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 기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건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1,000명의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내가가 아니라. 삼손의 상대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거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아낙 자손들이라 해. 그런 별명이 가지고 있었고 장수 골리앗을 배출했던 민족이고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자,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조차도 사적이에요. 공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없어요. 이게 지금 삼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시지만 삼손은 계속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죠. 자,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사적인 삶을 집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삼손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제일 처음에 말이 뭐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 말 여러분 삼손은 강한 자입니다. 왜? 어쩌면 혼자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실력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전혀 강한 자가 아닙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가 이 지금 극심한 갈증, 내가 목이 말라라고 하는 그 극심한 갈증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장 18절 상반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잖아요. 계속 여호와를 한 번도 안 찾았거든요. 삼손이 계속 사적인 삶만 살았거든요. 사적인 삶만 살다 보니까 찾아온 위기가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갈증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사적인 삶에만 몰두하다 보면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극심한 갈증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한 삼손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소외시켰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아까 16절에서는 내가 1,000명을 죽여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이 마른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나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나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 없는 자신이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간 삼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9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나가기 시작하니까 극심한 목마름이 해갈되죠. 네, 하나님이 샘물을 터쳐주십니다. 그게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드디어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는 위기가 극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단지 뭐 삼손이 싸움 잘했다 이 이야기 기록하려고 여기 성경이 기록됐겠어요? 이 사건이? 그건 아닐 거거든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지금 청년이잖아요. 20살부터 40 아래까지 있는 분들이 여기 모인 걸로 아는데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재밌는 일입니까? 뭐가? 어떤 일들이 참 참기 힘들 정도로 나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그게 뭡니까? 게임인가요? 이성교제? 아니면 술자리? 여기 술자리 하는 청들도 있죠. 여행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 수다 떠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게 참 많아요. 나의 몸을 즐겁게 해주고 내 몸에 쾌락을 갖게 하는 그런 재밌는 것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되면 교회와 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좀 주기를 타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700-8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통틀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미취학 부서가 3개 부서나 돼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묶어요. 되게 많아요, 애들이. 한 부서에 100명도 넘어요. 그리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는데 이상하게 고등부가 되기 시작하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이제 사적인 삶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가 주어지고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청년 때부터는 비로소 고등부 때까지는 그래도 수능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 수능이라고 하는 큰 산과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도 돼요. 근데 청년이 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예배 인원이 뭐 100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등부 고등부가 많아서 그걸 계속 다 받았으면 제가 지금 부임한 지 5년째인데 청년부는 한 7-800명은 돼야 됩니다. 왜? 청년부는 고등부 졸업하는 게 없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청년부잖아요. 그렇죠? 20살부터 40살까지 40살 넘었는데 결혼 안 되고 청년으로 쳐주지는 어렵죠. 40살 이상은 그래서 교구로 편성이 돼서 어른 사역자들이 관리를 하는데 20살부터 40살까지 총 몇 년입니까? 청년의 기간이? 20년이요. 중등부는 3년이에요. 고등부도 3년이고 청년부는 20년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계속 졸업해서 올라왔으면 지금 100명 좀 넘는 인원이 아니라 5-600명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3-4학년 때 5-6학년 때 중등부까지 열심히 믿었던 고등부도 그래도 그나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청년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머리가 트이고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처럼 고리타분하고 교회처럼 아주 폐쇄적이고 교회처럼 뭔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집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꾸. 왜 교회는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할까? 세상에는 참 자유가 많은데 왜 교회는 자꾸 선을 그을까? 왜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할까? 라는 마음의 부담들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들 때문에 그 불만에 대한 어떤 항의 포시로서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많은 이유는, 더 강력한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삼손처럼.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새. 점점 더 많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재미들은 순간의 쾌락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어도 그런 삶에만 몰두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 삼손처럼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극심한 영적인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은요, 순간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탄산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아니, 탄산수보다 더 강력한 거,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다고. 더 큰 재미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바닷물을 들이킨다면 결국 죽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영혼의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우리도 피조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도 포함돼요. 인간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애완견 반려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저갱이 있습니다. 무저갱이 뭐예요? 말 그대로 끝없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무저갱.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때 무저갱에 떨어진다, 사단이 무저갱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사실 무저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표현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긴 무저갱,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인간은 그 무저갱 때문에 항상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뭘 가져도. 근데 그 공허함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꾸 채워요, 돈.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친구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으로 채워요. 채워지냐 말이죠. 무저갱인데, 끝없는 구멍인데.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명예? 어느 정도 높아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권력?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그 권력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족 못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다른 그 무엇으로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그다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생겨진 영혼의 깊은 구멍, 무저갱과 같은 깊은 구멍은 유한한 것들로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구멍인 우리 영혼에 있는 무저갱은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만 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구멍이라 그랬잖아요. 그 뭘로 채울 수 있겠어요? 채워도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그런데 무한하신,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내면과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 깊은 공허와 갈증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인생은 그래서 그 인생이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공허함이 있습니까? 가을이라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심리,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과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가을이 오고 봄이 와도 가을 안 탑니다. 봄 안 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허하다면, 또 뭔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배 속에 감격하며 찬양 속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안 되면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는, 갈증만 깊어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은 인생,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 속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인생은 날마다 되살아나는, 오늘 마지막 말이 소생이잖아요. 삼손이 소생하였더라. 날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충만히 마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